그런데 사실 박 시장의 발표보다 집값을 올린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10년 만에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시장은 즉각 반응들을 내놨습니다. 보유세 폭탄. 뭐 300만 원 내던 사람들이 700만 원. 한 달에 1억 올렸는데 700만 원이 겁나냐고. 1년 만에 10억 올랐잖아요. 10억 올리고 700만 원 세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30대 40대자들이 바보같이 미쳤다고 뭐 무슨 종부세 때문에 파냐고. 팔집에서 전세 오른 것 같으니까 세금 내고 유치하지. 정부의 보유세안에 대한 분석들도 속속 등장했는데요. 세수 효과도 미흡하고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예상한 부분보다 약해졌습니다. 10년 만에 나온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두고 강도가 약하니 매물을 더 사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현 정부의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지를 약하게 판단한 것인데요. 인터넷에 글을 올린 중개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강경 1년도로 쫙 흘러가니까 사람이 겁내했어요. 회사가 7월달에 대충 나왔었던 거 종부세 좀 뭐 한다 해서 뭐 이런 게 자체가 크게 뭐 그게 없었거든요. 이게 뭐 막 겁만 엄청 두지 실제로는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책이 그만큼 안 올라가고 막 엄청나게 뭘 할 것처럼 막 했지만 실제로 그 정도 수준이 안 가니까 아 이 정도 상황 이 정도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움직여야겠구나라는 걸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죠. 시장 참여자들은 정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아 저거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의지가 없구나라고 정확히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지난 4월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세제 재정 전문가들과 기획재정부 관료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10여 차례 회의 끝에 7월 3일 권고안을 내놓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최대 1조 800억 규모였는데요. 3일 후 기재부의 발표는 권고안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7,400억 규모로 대폭 축소가 되는데요. 그 사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특위위원들을 접촉해봤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습니다. 그런데 한 교수가 당시 특위 권고안이 무시된 배경을 털어놨습니다. 사실은 뭐 기재부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논의를 많이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계속 반대를 피력을 했고 결국은 그래서 타협해가지고 나온 게 그때 그 1차 상반기 발표안인데 95% 기재부안을 기재부에서 기재부 받아들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마음에 안 든다고 번복을 한 거죠. 기재부 장관이 나중에. 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기재부는 다수의 위원들이 내놓은 보유세안에 계속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특위에서 10분 양보해 내놓은 안이 1조 800억 규모의 권고안이었는데요. 기재부는 이마저 무시하고 더 완화된 안을 내놓은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당시 특위에 참여했던 기재부 관료를 만났습니다. 조세의 저항 문제, 우리가 참여정부 때 아시다시피 이 종부세를 일시에 너무 강화해가지고 한번 실패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정책을 나가는 거지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뭐 약화시키기 위해서 했다 이런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기재부는 집값 상승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고 있을까? 지금 저금리에 돈 풀린 거,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장님의 발표, 그다음 또 종부세도 뭐 전혀 그것이 심리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방적으로 이거 발표로 인해서 올라갔다고는 저는 동의는 안 합니다. 하지만 7월 종부세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집값이 폭등하자 기재부 수장이자 경제부총리는 직접 나와 보다 더 강화된 종부세안을 발표합니다.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지난 7월 정부는 왜 그렇게 종부세 확대에 소극적이었을까요? 물론 경제 관료들은 이 보유세 강화 정책이 조세 저항이 있으니까 싫어해요. 그러나 경제 관료는요, 정권 핵심의 의중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재부가 아니고요. 실제 청와대에서 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의중이 중요했던 것이죠. 세제 실장이 PD수첩에 보내온 문자를 통해서도 그런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었는데요. 기재부는 청와대 누구와 보유세에 대한 상의를 했을까요? 바로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수현 사회수석입니다. 그는 참여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 책임자였습니다. 그 4년 6개월 기간 동안 3년을 말하자면 부동산 정책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리 못 듣는 자리에 있었고 그 3년이라는 게 공교롭게도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를 시기에 제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2006년 때 갑자기 너무 세게 강화를 해서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까 봐 사실 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그 정책을 직접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부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아시니까. 참여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하면서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수 언론은 연일 세금 폭탄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재정개혁 특위가 열리는 동안 계속 그때와 똑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위위원 역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보수 언론이 엄청 정부한테 협박을 했어요. 뭐 세금 폭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재부라든지 아니면 청와대 관계자들이 그렇게 잔폭적인 이런 증세를 못하도록 재정개혁특위 논의하는 동안에도 뭐 어느 정부가 세금 폭탄을 준비한다는 등 이런 식의 허튼 소리를 자꾸 쓰고 이래가지고 아마 저는 정부 청와대나 기재부에서 잔뜩 겁을 집어먹은 게 아닌가. 제일 저항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주로 강남의 부동산 부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배 세력이고요. 가장 발언권이 강하고 언론도 그쪽 눈치를 보고 있고 그게 겁나는 것이죠. 그런데 굴복하면 안 되죠. 국민들을 생각해야죠. 항상 약자들 편에 서겠다 했던 대통령. 그런데 서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번 집값 사태 때는 단 한마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의 비읍도 얘기를 안 해요. 아니 대체 저는 이게 정말 좀 불가사의하고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동산 문제나 집값 문제는 그게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상처는 그 깊이가 대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좀 정신을 차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결혼 3년 차 맞벌이 주부 이수정 씨. 요즘 틈만 나면 컴퓨터 앞에 앉아 아파트 시세를 살피는 게 일입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들어가려고 했던 게 6억대였어요. 네, 지금 두 배가 넘었네요. 두 배 정도 됐네요, 두 배. 부부가 열심히 저축하면 곧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아이를 떼어놓고 일하면서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대통령님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공평하고 그래서 그게 부동산 시장에도 똑같이 정책이 그러한 정책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신랑하고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 조금 후회가 된다.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그때 초보집을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녀가 가장 화나는 것은 정부가 진작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기 살려도 공시지가 현실화나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계속 안 하다가 이제서야 한다는 게 이 정책 입안자들이나 위에 이거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걸 심각성을 지금 인식하고 있느냐예요. 저희랑 지금 온도 차이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결혼해서 아이도 많이 낳고 다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머나먼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10억짜리가 뭐 1, 2억 떨어지는 게 그게 떨어지는 건가요, 사실? 네, 이미 한 5억 올랐는데 1, 2년간.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아 너무 애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지금도. 아 근데 둘째 얘기하다가 둘째를 이제 마음에 내려놨을 때 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너무 속상하더라고 진짜.